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보라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3일 기준 보라코인의 가격은 1250원으로 25일 870원대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약 40% 이상 급등한 수준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보라코인 호재 소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라코인은 소프트웨어,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가상화폐로 업비트의 주주인 두나무엔 파트너스와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는 오는 8일 보라 2.0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열고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발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선 보라 2.0 사업의 개요와 향후 로드맵, 보라코인에 합류할 파트너사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올해부터는 보라를 앞세운 디지털 자산 연계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보라코인이 프렌즈 게임즈를 넘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계열사의 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프렌즈 게임즈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보라가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영위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방위에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클레이 코인이 카카오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는 플랫폼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면 보라 코인은 각 엔터 사업에서 통용되는 것이죠. 보라는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할 P2E 게임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팬덤 비즈니스와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성을 넓히게 됩니다. 카카오 엔터가 NFT를 발행하고 이를 보라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만약 이렇게 카카오 계열사의 코인으로 보라가 자리를 잡을 시에 카카오 이모티콘을 NFT화 시켜 보라코인을 통해 구매를 하거나 카카오 게임즈가 준비 중인 P2E 게임도 다량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게임들 내에 코인으로 보라가 사용될 가능성도 커졌죠.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12월 보라를 기반으로 한 타임슬롯 방식의 NFT 거래소 투데이즈를 출시하고 테스트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보라코인의 빠른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보라코인을 통해 카카오가 한국과 일본에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루어질 보라코인의 가치 상승 또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네요.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빠르게 진행될 보라코인의 성장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수수료 걱정 그만. 지금 바로 바이비트에서 바이비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